이런 말 해도 되나? 개못했어요 이거. 진짜 이건 할 수 없는 플레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그냥 통틀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안녕하세요, 지지의 발로란트 코치 실카논입니다. 안녕하세요, 젠지 발로란트 팀 킹입니다. 저번 발로의 정석에서는 발로란트가 어떤 게임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알려드릴 예정이신가요? 감시자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감시자의 요원 중 가장 대중적인 킬요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자는 더 스킬과 지역 장악 스킬로 상대의 진입을 차단하는 요원입니다. 상대의 럴킹이나 러쉬를 차단하며 반대로 럴킹 혹은 심리전을 하며 영역 싸움의 우위를 가져가는 요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요원은 킬조이입니다. 감시자 요원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1티어인데 스킬의 효율이 좋아 공격과 수비가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킬조이 스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스킬은 나노 스웜이라는 스킬인데 이렇게 던지고 F키로 터트리면 데미지를 입습니다. 은신형 스킬이라 밖에를 쓰면 안 보이는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걸 상대방이 깰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스웜 같은 경우에는 잘못 깔았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세요. 가까이 가서 사용 키를 누르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준비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Q 스킬의 경우는 은신하는 덫인데 이렇게 깔면은 이 알람봇이 대신 봐줍니다. 빈 구멍을. 근데 이것도 아까 나노소음이랑 똑같이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상대방이 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알람봇의 경우는 발동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치약이라는 디버프에 걸립니다.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오니까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킬은 포탑인데 이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덫인데 총을 쏘는 덫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깔면은 이제 이 친구가 A 메인이랑 A 쇼도 둘 다 봐줍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스킬이. 여기서 메리트는 데미지가 아니라 상대방 어디에 있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Q랑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못 설치하셨다 해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같은 키를 꾹 누르면 회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회수하면 쿨타임이 20초가 됩니다. 포탑의 경우는 상대방이 만약에 깬다 그러면 이제 쿨타임이 45초가 되기 때문에 잡기술이 있는데 삐빅하고 솔로 할 때 회수하면 쿨타임 20초다. 예, 네, 꿀팁입니다 이거. 그리고 Q와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범위가 있는데 이 원 밖으로 나가면 이 친구들이 죽어요. 일을 안 합니다. 꺼졌는데 그 타이밍에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궁극기는 봉쇄라는 스킬인데 말 그대로 봉쇄를 시켜요. 궁을 들면은 이 미니맵에 원이 뜨는데 이 궁을 깔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 원 밖에 못 나가면 상대방이 구속이 됩니다. 이렇게 봉쇄가 되는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8초 동안 못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죽이면 된다. 그러면 킬조이는 어떤 맵에서 자주 쓰이는지? 어지간하면 모든 맵을 다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좀 맵이 가장 좀 넓은 바인드를 제외한 좀 나머지 맵들은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인드에서 비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수비 때 이제 A와 B의 그 사이트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스킬을 이제 설치하고 난 뒤에 이제 백업을 가게 됐을 경우에 그 사이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피드백은 초반 라운드에 이제 킬조이 포지션과 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하프바이 라운드고 되게 공격적인 확실히 스타일. 근데 이분은 그냥 상대 보는 것 그냥 수류탄 까고 보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알람봇? 위치 좋아. 팀을 빨리 도와줘야 돼. 이럴 때. 차라리 B. 좋은데. 근데 저가 봤을 때는 뭔가 스카이 위치를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궁이 날아오는 위치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아트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잡고 이렇게
B를 가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설 위치가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물론 설 여기 설 받고 롱으로 빠지면 이기긴 해요. 그건 맞는데, 근데 아직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으면은 굳이 그냥 이렇게 설할 필요 없고 그냥 안전설 받고, 보시면 알겠지만 킬조이 템도 이제 시간 돌거든요. 여기서 안설 받고 그냥 사이트를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은 거의 아이템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에서 뭐 싸우고 왔기 때문에 쿨타임 도는 킬조이 템으로 유리하게 싸웠으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킬조이 궁을 쓰면서 B를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땐 궁을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고작 한 발자국 같지만은, 그러니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발자국 궁 사거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래 보면은 원래 여기만 안 잠겨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박으면은 무슨 여기까지 막 안 잠겨. 근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냥 보이스로 그냥 아 스카이님 지켜봐요, 스카이님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박을 필요가 있었나. 근데 여기서는 선택지가 있긴 했는데, 설을 받고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지금 여기 레이나가 중요해요. 오히려 여기 레이나가 중요한데 잡았죠. 이러면 돌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트가 또 뒤를 돌았네요. 궁을 맞물린 상황이 됐을 때 이 레이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두 명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죽긴 했지만 이 두 명이 다시 가줘야 돼요 B로. 그래야 레이나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쌈싸야 되거든요 그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킬조이와 논외긴 하지만 이 두 친구가 좀 판단이 좀 아쉽다. 된지 수강 신청해야 될 것 같다 이분들은. 네. 네,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실제로 제 플러스 학생이거든요. 이 친구가 사실 초월자로 이제 신청을 해줬는데, 원래 아시아 서버에서 불멸 2, 3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판단이 지금 A에서도 찍히고 C에서도 찍히고 하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A 사이트를 수비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 팀이 지금 Z가 오퍼거든요. 이제 A로 왔고, 근데 지금 C에서 이제 킬이 난 상황이 지금 C 메인 앞에까지 적이 붙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보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체인버가 저는 럴킹이라고 느껴요. 이 다른 이 적의 요원들이 여기서 숨을 죽이고 A로 모여서 이 네 명이서 우르르 들어오면 어쨌든간에 교전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Z한테 A를 맡기고 뭐 포탄만 회수하더라도 해가지고 B쪽을 가든 C쪽을 가든 어차피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상대방이 하는 걸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개 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우리 팀은 4대5 했어 그냥. 일단 뭐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럴킹을 도는 게 맞냐 아니면 본대 합류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본인이 럴킹 도는 선택을 했으니까 그걸 맞춰서 볼게요 제가. 일단 아까 A에서 대충 한 3명 있었거든요 여기.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짤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야 돼요 B를. 그냥 계속 총도 계속 가. 계속 갔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멈추거든요. 심지어 스카이 형이 친절하게 궁도 까줘. 보시면 알겠지만, 야 킬조이야, 나는 지금 싸워서 궁 까는 건데 네가 이거 한번 보고 와봐. 그래서 궁을 깔아요 스카이가. 그러니까 A쪽 3명 다 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가 4명인데 A쪽 궁이 3개 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멈춰 갑자기. 자 여기서 좀 1스택 쌓였어요 지금. 이렇게 쭉 가면은 분명히 누군가 만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지금 너무 쫄았어 플레이가. 그냥 팀의 고열을 그냥 너무 빨았고 그 리턴을 안 해줬어요. 뭐 이렇게 늦게 갖다 쳐.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뭐 안전하게 했다 이런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1대2.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풀템인데 아무것도 안 써요. 그리고 그냥 몸으로 가. 스킬 활용이 되게 아쉬웠고, 이런 상황이 안 나오려면은
궁했을 때 롤킹 안 하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공격 피스톨 C를 가는 모습인데 포탑 위치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포탑은 포탑대로 딜을 보고 킬루에는 이제 C를 들어가서 우리 팀이랑 같이 싸울 수 있으니까 두 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2인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구슬 드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먹는 건 오케이. 근데 같이 가면 좋죠. 여기서 알람머 위치가 되게 아쉽다. 왜냐하면은 연막 안에 깔아 이제 연막에서 역습하는 적을 미리 찍고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연막 안에서 타이밍 피킹을 하거든요. 그거에 진짜 사고 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조차 방지하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10호 플레이 하려고 이제 수험을 까셨는데 좋은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수험을 좀 보물찾기 하듯이 숨기면 좋아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수비 피스톨 포지션이 이미 좀 망가졌어요. 진짜 만약에 C를 온다 하면은 높은 확률로 죽을 것 같아요. 백사이트여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싸우면은 되게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릿지랑 오멘도 스킬 백업 되거든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너무 앞에 포지션 잡아버리면은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클래식으로 상대를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킬조이 템이 영향을 끼치는 게 가라지랑 희롱 진입했을 때 이제 상대방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몸땡이로 피킹을 해버리면은 킬조이 템은 상관없이 그냥 총으로 이긴 거라 좀 아쉽다. 얘 잡고 뭔가 조용했으면은 뭔가 밀어봐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보스를 떨궜기 때문에 먹으러 갈아나지 않았나. 뭐 아까 포지션 관련해서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맵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 티어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약간 맵을 보거나 팀원 위치를 보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C에서 하나 잡으시고 나서 지금 이때 아무래도 교전 중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B나 A에 뭐가 이제 있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인원은 어쨌든 간에 찍혀 있잖아요. 뭐 B 앞에 한 명이 있다, 뭐 A 앞에 한 명이 있다 이 정도는.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뭐 맵에 그 빨간색 표시가 들어오는 걸 보고 뭐 아까 뭐 한 번 더 전진을 나가시던지 아니면 빨리 이렇게 합류를 해서 같이 잡는 걸 도와주시던지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잘 막았어요. 이건 골드가 할 수 없는 플레이. 연막은 알람보 지금 클리어 시킨 건데 골드인데 잘했다. 이제 알람보 까니까 연막 꺼지니까 지금 없죠 사람이. 이제 수험 이제 나눈 수험으로 각을 지우고 팀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네. 잘 한 라운드인 것 같아요. 킬조이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냥 통틀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디테일만 조금 아쉬울 뿐이지. 그냥 게임을 일단 할 줄 알아. 내가 봤을 때 게임만 많이 하면은 좀 잘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초월자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오늘 감시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발루의 정석 감시자 편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